네, 다음은 응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의 응시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응시 방법이 있는데, 해외에서의 응시 방법은 칼리지보드에 요청하고, 이그잼 센터, AP 이그잼 센터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에서의 응시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는지 보겠는데, 먼저 해외에서의 응시 방식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응시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AP 코스웍과 AP 이그잼을 구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AP 코스웍을 GPA의 일부로서 이렇게 오퍼해주는 그와 같은 학교에서는 그 학교 자체에서 매년 5월 달에 AP 이그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학교가 AP 이그잼 센터가 되는 거고 그 AP 이그잼 센터에서 AP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부분인데 해외 고등학교일지라도 AP를 오퍼해주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들이라든지 아시아의 명문 국제학교들은 AP를 대부분 다 오퍼해주고 AP 이그잼을 해당 학교인 AP 센터에서 바로 시험을 보면 됩니다만은 미국의 다른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권이지만은 AP 혹은 IB를 오퍼해주고 있는 북경의 ISB라든지 상해의 SAS라든지 그 외에 자카르타의 GIS라든지 베트남의 HIS 이와 같은 학교들에서는 대부분 IB나 AP를 오퍼해주고 그 자체가 AP 이그잼 센터가 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렇지 않는 그와 같은 해외의 국제학교들 또는 로컬 학교들에서는 AP 이그잼을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칼리지 보드에다가 신청을 하면서 AP 이그잼의 스팟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 때 AP 이그잼 센터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와 같은 점검 작업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응시 방법입니다. 한국에서의 응시 방법은 인터넷으로 풀브라이트 or.kr 이렇게 진입을 하면 되는데 혹은 부모님들이 이제 접속을 할 때 한국에서는 네이버를 많이 쓰는데 한미 교육위원단 뭐 이렇게 진입을 해서 역시 풀브라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대부분 학생들은 구글을 많이 쓰는데 역시 한미 교육위원단 이렇게 하면은 연관 검색어까지 AP 토플 채용 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한미 교육위원단 해서 역시 찾아가면은 세 개가 다 주소를 찍어도 되고 네이버 검색해도 되고 구글 검색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평가 사무국을 가면은 뭐 ACT 시험, AP 시험 주로 그 다음에 로스쿨 시험인 LSAT 시험 이와 같은 시험들을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서 AP 칼리지 보드의 등록 안내 부분 것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풀브라이트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AP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시 자격, 나이 제한 그리고 학교에서 AP 과정을 오퍼해 주지 않는 학교 그리고 AP 과정을 오퍼해 줬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을 오퍼해 주지 않아 준 경우 그리고 홈스쿨이나 셀프스터디 수험생은 당연히 AP 코스웍을 오퍼 못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이 제한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이 제한 부분 거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군대를 갔다 온 수험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졸업생 신분으로 해서 다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유로 해가지고 수험생활이 지연된 그와 같은 상황인데 AP 점수가 내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 나이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응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면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 시험 응시 절차입니다. 온라인 지원서 이곳 풀브라이트에서 작성하면 되고요. 이메일 확인서 출력, 응시료 제출하고 예비 소집일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레귤러 즉 스탠다드건 아니면 레이트든 꼭 참석해야 되고요. 답안지 작성 제출해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AP 시험 등록 방법 온라인 지원서 작성 이거 클릭하면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와 레이트를 동시에 1회 신청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따로 신청하고 레이트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신청하고 신청 기간도 스탠다드와 레이트가 즉 흔히 얘기하는 스탠다드는 AP 레귤러에 해당하는 거고 레귤러랑 레이트랑은 예전에 신청 기간이 달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같은 신청 기간에 받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AP 레귤러는 굉장히 3월 초에 일찍 받았는데 지금 레이트랑 묶어가지고 3월 말에 같이 받고 있으니까 반드시 레귤러 즉 스탠다드랑 그리고 레이트를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AP 레이트는 AP 스탠다드보다 약간 비쌉니다. 시험 장소 안국역 근처 확인해 주시고요. 예비 소집일은 AP 스탠다드 즉 레귤러는 4월 27일이고 레이트는 5월 18일 연세대학교 백양관 강당입니다. 시험 과목입니다. 동일 시간대 진행되는 시험에 응시 불가 당연한 거죠. 같은 시간에 두 개 시험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도 주의해라 이거죠. AP 스탠다드와 AP 레이트에서 동일한 과목 응시하는 거 불가능하다. 예, 같은 과목을 스탠다드와 레이트에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연도를 달리해서는 같은 과목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연 연도에 같은 해에 같은 과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어요. 시험 시간이 같은데 어차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레귤러랑 레이트로 나눠가지고 신청을 한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 해당 한 과목은 레귤러나 레이트나 한 번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시험 일정입니다. 시험 일정을 보면은 스탠다드는 5월 7일서부터 5월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레이트는 5월 22일서부터 24일까지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외고 또 일부 자사고에서는 중간고사를 4월 말에 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끝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AP 5월달에 준비를 많이 하라고 이와 같은 배려를 해주고 자기네들이 AP 서브젝트를 오퍼해줬으면은 거기에 해당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게 편합니다. 그렇지만은 오퍼를 못 받거나 아니면 오퍼를 받았지만은 내가 해당하는 과목이 없을 때는 부득이 이곳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에 개별 신청을 해야 됩니다. AP 스탠다드와 AP 레이트의 그와 같은 일정에 따라 가지고 시간표 구성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들은 AP 스탠다드 즉 레귤러에 대부분 다 오퍼해주고 있는데 인원이 적은 그와 같은 과목들 예를 들어서 휴먼 지오그래피라든지 한국에서 US 히스토리라든지 아트 히스토리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AP 레이트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AP 레귤러에서는 오퍼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레귤러에 가능하면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부득이 레귤러 즉 스탠다드가 안 되면은 레이트에서 신청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지원서 작성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AP 시험 등록 역시 응시 자격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 확인하는 거고요. 연락처 정보가 오프라인 주소를 이렇게 작성하긴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리포팅해주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온라인 리포팅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출력을 통해서 리포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정보 현재의 커런트 레벨 부분 거 9학년, 10학년 11, 12학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언어 이와 같은 거 선택해주고 그리고 ethnic or racial information 체크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모 보호자 정보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이제 동의서 그 다음에 응시시간 선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시시간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지금 이 부분이 응시 날짜와 응시시간표고 그리고 이쪽이 지금 과목이죠. 각 과목에 예를 들면 해당하는 부분 것에 우측에 다 접수 대기가 되어 있는데 내일서부터 원서 접수기 때문에 내일서부터 이곳이 접수 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확인하고서 등록을 들어가면 됩니다. 입력이 안 됐으니까 지금 안 넘어가는 거죠. 다 입력하고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에서 응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